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나맘과 네. 함께하는 본격 뷰티 참견 쇼. 네, 여러분의 뷰티를 참견해 드립니다. 예, 우리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보셨어요? 네, 저 어제 그제 계속 이 본격 뷰티 참견 쇼 때문에 네. 레이나맘님의 이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계속 그 다음 거 보게 되고 또 보고 그런데 내가 너무 궁금한 것들이 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네. 잘했어요. 좋아요 눌렀죠? 네, 그럼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아, 근데 또 네. 레이나맘 그 유튜브는 보기 좋은 게 되게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막 보여주려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일상을 같이 이렇게 마치 나의 일상인 것. 근데 사실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고상하게 뭔가 차분하게 저런 느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 화면을 보면은 되게 여유 있는 느낌? 그리고 편안하고 아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역시 우리 사람 잘 보시네요. 방송국에서 네. 그 영상들도 보면은 굉장히 네.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 사실 뭐 제가 뭐 방송에서 어떻게 차분하겠어요. 방송 신입인데. 아니 언니가 만든 그 클립들이. 아 클립 영상이. 네. 아니 언니도 차분하고 좋은데 언니가 만든 그 작품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더라고요. 네, 네. 본격 뷰티 참견 쇼. 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해서 모셔봤습니다. 아우 네,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아수라 쇼에 네. 또 같은 아줌마를 또 모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언니 오늘 네. 볼이 여기가 반짝반짝하니 아주 광이 나요? 네. 예쁘신데? 빛이 나요? 네. 이따 좀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박 여사님 오늘 미용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미용실이요? 네. 화장도 예쁘고 아니에요? 머리도 약간 웨이브. 미용실은 아니고요. 그냥 네. 자체 제작이에요. 아유, 맞아. 미국에서는 자체 제작해야 네, 돼요. 자체 제작이고. 홈 미용실. 네. 그리고 지인분께서 작년에 좀 비싼 헤어 네. 도구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도움이 돼요? 저 도움이 강추예요. 제가 뭐라고 딱 브랜드를 얘기할 수 없지만 비싸긴 비싼데 네, 비싸긴 비싼데 진짜 가격 대비 비싸지만 뽕 뽑겠더라고요. 열심히 뽑으셔야겠네. 네. 요즘에 우리가 네. 미국에서는 이제 스스로 머리를 많이 하는데 그쵸. 어느 미국인이 미용실에 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주인이 아무래도 전라도 분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이고 와슈? 와슈? 와슈. 그랬더니 이 미국인이 네. What see you? What see you? 너 뭘 보냐? What see you?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딱 나는 거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밀어. 밀어? 밀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이고 참 한국말도 잘하네. 빨리 앉아. 해가지고 그냥 가히 바로, 상상이 바로 된다. 네, 바로 밀었대요. 그냥 싹 다 밀어버렸고. 싹 다 밀어버렸대. 아유. 또 이렇게 아줌마들의 웃긴 또 재밌는 토크를 주셨네요. 네. 아이고 근데 아줌마 토크. 오늘 고민. 아 제가요 네. 오늘 진짜 모신 이유는 네. 저는 이렇게 가을부터 겨울 이 기간 동안 모든 분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건조해져요. 예, 나이가 맞아요. 들수록 더 피부가 더 건조해지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 피부가 겨울만 되면 나는 피부가 찢어질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리 발라도 계속 건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정말 이 미국 분들보다 한국 분들이 피부가 좋잖아요. 네. 제가 곰곰이 따져봤죠. 왜 미국에 살면 피부가 더 많이 늙을까? 궁금하시죠, 남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남방? 궁금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여기에서 아유 내가 얘기하려고 네. 지금 그랬던 게 네, 네. 이 한국은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아, 맞췄다. 아무래도 겨울 자체가 건조하더라도요 미국보다는 덜한데 이 미국은 희시 바람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조함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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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할 수밖에 없는 진짜 피부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 건조한 바람을 우리가 24시간 맞아요. 맞으면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면 피부가 더 많이 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그런 거구나. 맞아요. 함께 살았으면 내가 한 5년은 더 젊어질 수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한국 갔더니 다들 피부가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광통나. 다 이쁜가 봐. 다 이쁜가 봐. 포에 아줌마들이. 우리는 그냥 바람이 저보고 빠져가지고.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냐고. 그러게요. 저 완전 이렇게 방송이지만
미국 촌년 취급받다가 왔어요. 맞아, 한국 가면 좀 그래. 네. 아, 그래서 아줌마들은 뭐니 뭐니 해도 피부가 예뻐야 되거든요. 그쵸.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근데 겨울철 되면 이 피부 건조함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신데. 네. 우리가 또 레이나 맘은 또 이상한 비싼 거 이런 정보는 안 가르쳐드려요. 아, 다행이다. 네, 그래서 네. 좋더라고. 네. 꿀 정보, 꿀팁, 꿀꿀. 네. 지금부터 바다 적을 준비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네. 네. 돈이 드는 방법은 no. no. 네. 크게 하셔야 돼요. 돈이 드는 방법은 no. 새로 사야 하는 것은 no. 예? no야? 그렇죠. no. 나 네. 새로 사는 거 좋아해서. 네, 집에 있는 걸로 네, 저희가 꿀 정보 네. 나갈 텐데요. 겨울철에 미국의 필수품은 립밤이에요. 여러분 립밤 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 립밤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 보면은 막 12개 이렇게 6개 이런 세트로. 게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안 팔고 12개 막 6개씩 파나. 사람들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저처럼 잘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전 맨날 사면은 여기 두면은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그쵸? 저쪽 그래서 주머니 하나 두고 가방에 하나 두고 맞아. 차에 두고 네네네. 또 꼭 필요한 거 뭐냐면요. 침대 옆에 하나 두셔야 돼요. 아, 침대 옆에까지? 네. 오,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눈이 막 땡기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름이 금방 그때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뭘 발라도 이게 피부가 쫙쫙 논바닥에서 왜 물 들어가듯이 쫙쫙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금방 건조해지는데요. 여러분 네. 그 립밤을 살살 돌려서 립밤을 얼굴 입술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네네. 입술만이 네. 아니라 네. 눈가 밑에 립밤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눈가 밑에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있죠? 네. 네. 거기에도 한 두세 번 그다음에 목주름에도 네. 목주름에도 한 번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또 겨울이 되면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손까지 다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쵸, 손가시 많이 일어나죠. 네. 그렇죠. 네, 특히 우리 같은 때, 주부는 더 그래. 설거지하고 맞아요. 요럴 때 요런 큐티클에다가 립밤을 얼굴 빨갛잖아. 그래 나도 지금 여기 그랬는데 이거 뜯으면 큰일 나요. 아파. 어제 뜯었잖아.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럴 때 립밤을 네. 얼른 꺼내서 거기 큐티클에다 살살 발라주면요.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영양도 쫙 흡수되고 이게 쉽게 건조해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요즘에 한국에서 참 좋아. 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이렇게 돌려갖고 하는 그 원리인 거네. 그걸 우리 레이나맘이 먼저 알고 있었었는데. 아유, 그거 비싸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나는 립밤은 입술에만 발라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정말 눈가 한번 발라보세요. 너무 좋아. 네. 집에 굴러다닐 립밤이 좀 있어요, 몇 개. 그거는 버리시고 유통기한 지났어. 벌써 지났어,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거는 또 버리지 말고 발뒤꿈치에. 발뒤꿈치에 살살 발랐다가 양말 신고 자. 그러면은 그 발 뒤꿈치가 부드럽게? 그 다음 날 예뻐진다. 손에만 묻히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겠다. 그래. 야, 네. 그럼 쓰다 남은 거는 버리지 말고 발 뒤꿈치. 그리고 새로 산 거는 눈이나 이 피부에 얼굴이나 네네네. 이런데. 꿀정보주? 네. 땡큐. 오늘 또 이제 그 집에 있는 가방이나 막 다 뒤져보고 나오면은 그런 거는 발 뒤꿈치용으로 따로 이렇게 해놓고 좀 프레시한 거는 네. 이제 눈밑이나 이런 팔자주름이나 근데 거기다가 표시를 또 해놔요. 네. 또 모르고 또 신랑이 또 입에 바른다. 발 뒤꿈치. 발 뒤꿈치 바른 거. 아우 몰라 왜 그래. 그때는 맞아. 그냥 모른 채. 나 모른 척 할래. 잘했어. 근데 그것도 네. 모르고 또 뽀뽀한다 거기에다가. 이분들 진짜 오늘 왜 이래. 네 오늘 또 이렇게 네네. 다 같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그래요. 근데 아쉽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꿀팁들 네. 너무 네네네. 유용한 것 같아요. 립밤을 이용한 피부 네. 관리 이제 매주마다 레이나맘이 오는 이 네. 뷰티 창교쇼 모든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 도움이 됐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은 흔적을 남겨주세요. 흔적이 안 남으면 제가 다음 주에 안 돌아온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올라오는 거 보시는 동안 바로 네. 그냥 보시면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음 주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좋은 꿀팁으로 저희를 또 한층 더 이쁘게 만들어주신 레이나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레이나맘이었습니다.